여기다 이름 딱 붙이면 돼, 요렇게. 예, 그거 다 썼으니까. 여기다 이름만 딱 쓰면 돼. 아이고, 참네. 이거 큰일 났네, 또. 어이, 재밌잖아. 아, 연습하셨구나. 됐네. 예, 네, 잘 쓰셨어요. 제가 끝으로 메일 찍어볼게요, 어머니. 딱 두 장 붙이면 어머니, 되겠다. 네. 참네. 나 참네. 자, 갈게요. 예, 예. 빨리 가야 돼. 어디 빨리 가? 먹는 데는 빨리 가. 네, 가요. 예약해놨어요. 아니, 남산스러워 죽겠는데, 그냥. 왜? 창피하지. 뭐가 창피해요?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. 네.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무거운 맛인가? 다 드시면 돼요. 갖다 놓는 거래,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가져올까 마는가 하지.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드셔보세요. 계란찜부터 드시죠. 홈프로듀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리지 않는 거 사다 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,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,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나는 여기 이게 비린 거 같은 거, 이게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, 뭐 난 저렇게 뽀짝뽀짝하는 생선, 생분은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.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왜? 그래. 먹어볼까. 딱 와. 사실은 자네가 입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. 안 먹는 숫자가 먹는 숫자보다 많어. 제가요? 반찬이. 제가 안 먹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요? 먹기는 먹어도 단수를 하지 전에도 보면. 그래서 사실 반찬 해주기가 싫어. 밥 해주기가 어려워.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걸 어떻게나 하고는 이제 생각 다 못해. 저녁은 오면은 해줘야 되겠고. 그래서 그냥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어요. 나가서 이제 낙지 사고. 모시 조개 사가지고 저 그 뭐야 저 조개탕도 쉬운 거 끓이시려고? 그만큼 내가 자네 오면은 나 혼자 같으면은 뭐 간단하게 먹고 어떻게든 저녁 안 먹기도 하고 말이야. 수영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저녁 때우고 얼마나 편해. 자네 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짧은 솜씨로 그걸 또 비율을 좀 맞춰서 헤매길래니까 어떻게 신경이시는지. 뭐 사회 온다고 특별히 하신 거 없네 그러면. 아니 그래도 낙지 좀 해놓으시고 전부 다네. 낙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를 해주나 하고 고민을 하다 뛰어가서 낙지를 산다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럼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생각도 많이 했죠. 그렇지. 그 다음에 고민했지. 장구로 가느라고 걷기도 하셨죠. 그렇지. 땀났지. 사이가 오니까 건강해지시잖아요. 그러니까. 건강해져. 안 그러면 집에 있어도 가만히 누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고민을 했는데 그게 건강해. 그 정도는 고민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한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한번 하실래요? 왜요? 술잔 술잔 주시다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뭘 먹었어요. 저기 그 친정 그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봐봐.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아니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. 같이 그래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미영이는 해주나? 강미영이는 해주나? 잘 먹어요? 그 감식을 치는 걸 가서 그래.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어디서 배웠어?
얼마나 드시길래. 뭐 친구들한테 배우더니 맛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한 잔씩 지갑을